이어서 전북으로 가봅니다. 전북은 태풍의 진로가 점차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북 지역을 가로질러 북상할 수 있어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 전북에 저희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이나라 기자. 네, 저는 지금 세계 잼버리가 열렸던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해안가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빗줄기도 새벽보다 강해졌는데요. 뒤로 보이는 새만금 호수위도 높아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전북 남원과 무주, 진안, 장수엔 태풍 경보가, 그외 시군과 서해안엔 태풍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내린 비는 남원 뱀사골 149mm, 무주 덕유산은 135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람은 군산에서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2m를 넘는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부터 본격적인 태풍의 영향을 받아 내일 새벽까지 매우 강한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주와 남원 등 전북 동부는 오늘 낮까지 시간당 40에서 60mm, 전북 서부는 오후까지 3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산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순간풍속이 초속 35m에 가까운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물결도 7m까지 매우 높게 일고 해수면도 높아져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북 지역에선 12세대가 집을 떠나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소방본부는 김대 등 지역 곳곳에서 나무 넘어짐과 같은 태풍 피해 신고 9건이 접수됐고, 지금까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까지 올리고, 공원 탐방로와 둔치주차장, 언더패스 등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전북 지역 어선 대부분은 피항 조치됐고, 군산과 부안 등을 오가는 5개 항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태풍이 본격적으로 북상함에 따라 수산물 일부나 나뭇가지가 떨어질 수 있으니 보행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북 부안 새만금에서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